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영아입니다. 저는 오늘 한강의 기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창업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7년 일본 우길 승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일본 오늘 새벽에 축구 이겨서 기분 좋죠? 네. 이 일본이 1987년도에는 소니가 미국의 컬럼비아 영화사를 매입을 하고 미쓰비시가 미국 뉴욕 맨하탄의 상징물인 록펠러 센터를 매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일본의 자본과 기업이 파죽지세로 미국을 사들이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일본이 미국을 뛰어넘을 듯한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석학 다수가 10년 안에 일본이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20년 장기 불황을 헤매고 있고 GDP가 미국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고 세계 경제 대국 2위 자리도 중국에 내줬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어느 누구도 일본을 주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2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본이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미국의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세 군데를 한번 꼽아보세요. 미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지금 매스컴에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미국 기업 세 군데 한번 꼽아보세요. 애플, 그 다음 두 번째 구글, 그럼 세 번째 페이스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일본에 그러면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세 군데 한번 꼽아보세요.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세 기업과 일본의 세 기업의 차이가 뭐죠? 미국은 애플은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작년에 8월에 엑슨모빌이라는 미국의 석유회사를 뛰어넘고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돼서 지금 전세계 1위 기업인데 애플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30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은 20년이 채 안 됐고 페이스북은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이 대기업들은 전부 다 100년이 넘은 노쇠한 기업들입니다. 이렇듯이 미국은 끊임없이 탄생하는 새로운 벤처 기업들에 의해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는 나라이고 일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조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성장 동력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혁신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조직이 관료화되고 또 파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벤처 정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막 탄생한 스타트업들은 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의해서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부족한 혁신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창업한 기업들을 M&A, 끊임없이 M&A 해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방형 혁신이 왕성해야지 그 나라의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 한 세 개 꼽아보세요. 삼성, 현대, LG, SK, 그렇죠? 근데 이 기업들 어떻습니까? 지금 50년이 넘은 노쇠에 가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형에 가깝습니까? 미국형에 가깝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면은 우리도 일본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고용 없는 성장 중에 있습니다. 1997년 10대 재벌이 고용했던 인원이 200만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130만 명으로 70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대기업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창업, 이 스타트업들을 M&A 하는 데서 대단히 인색합니다. 좋은 기업이 있어 보이면은 그걸 자기들이 뺏기거나 아니면 기술을 빼가거나 아니면 기술자를 빼가서 자기들이 만들기 때문에 창업한 사람들 대단히 힘들게 합니다. 이런 속에서 창업 문화가 활성화될 수가 없죠. 지금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80, 90%가 반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1년에 대학 졸업생 55만 명 중에서 30만 명이 9급 공무원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방대학의 수학과 교수님 한 분은 자기과 학생 30명 중에서 27명이 9급 공무원 고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몇 가지의 획일화된 성공 방정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의사 아니면 고시 아니면 대기업 취업.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아예 창업이라는 것은 그런 꿈속에서 빠져 있는 거죠. 대신에 외국에 미국이나 유럽의 교육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이 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 게임을 통해서 비즈니스 감각을 익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성공한 기업가들의 위인전을 읽으면서 기업가로서의 꿈을 키워갑니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뭐 주커버그나 또 옛날에 카네기, 록펠러 이런 사람들의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기업가로서의 꿈을 키워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이 창업을 하게 되고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창업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설사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가서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더라도 요즘에는 의사, 약사, 판사들이, 변호사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가만히 앉아서는 돈 못 법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마케팅하고 영어 보고 다녀야 하는데 그런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창업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기업하는 마인드를 배워서 성장하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창업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창업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제가 하는 그 고벤처 포럼에 한 3년 전에 저희 그 회원 중에 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저보고 투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5년 전에 창업을 했다가 한번 실패를 했어요. 직장에 다니다가 돈 좀 모아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 아버지 집 저당 잡히고 은행에서 돈 끄집어내서 또 사업을 해나가다가 그도 부족하니까 신용보증인 가지고 보증서 가지고 한 또 1억 꺼내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니까 벤처 캐피탈들이 그때서 뭐가 좀 될 듯 하니까 돈을 투자해 줬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돈이 고갈되어 가지고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를 했죠. 뭐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창업해 가지고 두세 번 실패해야지 성공하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은 실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 날라가서 집안은 망가졌고 또 자기는 신용불량자가 돼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다행히 그 망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패하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겠구나 또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돈을 벌겠구나 하는 아이디어와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가지고 뭔가 다시 재기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막상 재기해보려고 보니까 신용불량자니까 누구도 돈을 대주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던 차에 저희 고벤처 포럼에 와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보여서 제가 투자를 해줬어요. 저희가 투자를 해주니까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벤처 캐피탈들이 또 다시 투자를 하게 돼주고 또 외국에 있는 투자자가 와서 또 투자를 해주고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창업하다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창업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집안 망할 일이 있느냐 하면서 창업을 말리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창업하다 실패해도 그 도전정신에
박수를 쳐주고 우선 투자 대상으로 해서 더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미국에는 아이디어나 의지나 열정만 있으면은 그것만 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투자해주는 엔젤 투자자가 30만 명이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주고 멘토링 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네트워킹 해주니까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누구도 도전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의 창업 문화에 지금 부정적인 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대단히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일본하고 그 축구를 보면서도 또 진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일본에 보다 국력으로 봐서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1953년, 그러니까 제가 한 살 때입니다. 한 살 때. 그때 6.25 전쟁이 끝났어요. 6.25 전쟁이 끝난 그 당시 상황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초토화된 나라입니다. 아무런 공장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그런 초토화된 나라에서 불과 50년 만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 갔습니다. 제가 대학교 본과, 제가 의대를 다녔는데 본과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인데 그 겨울방학에 우리가 그 전에 대학교가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박정희 씨가 학교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10월에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의대는 학교로 올라가려면 공부를 해야 하니까 우리만 1월에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수업을 시키는데 그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그 박정희 씨가 대통령을 두 번이 본래 2년 연임하게 돼 있는 건데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나서는 아예 종신 대통령을 하려고 유신헌법이라는 걸 1972년도에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는 그것을 강요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선거를 안 해버리고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자기 똘마니들 모아가지고 대통령 뽑는 그런 선거를 하겠다고 한 게 유신헌법이에요. 그래서 그 74년도에 저희가 1월에 모여가지고 저희 친구들하고 모여서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지 않느냐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저희들 다 잡아가게 되고 또 제가 그 사회봤다고 저는 감옥을 가게 됐어요. 군사법정에 서가지고. 그러던 나라가 지금은 앉아서 대통령 욕을 해도 안 잡아가는 나라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전 세계 지금 현재 중동에 보면은 지금도 막 그 뭐 민주화 운동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50년 만에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말 대단한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또 엔젤 투자 문화를 조금만 확산시키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그런 스타트업 이 코리아, 이렇게 창업국가 대한민국을 저는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100살은 기본이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드리는데 인터넷에서 이청운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네이버 들어가서 이청운. 이 사람은 256살까지 산 중국 사람입니다. 1937년도에 이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1930년도 영국 더타임즈의 표지 모델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얼마까지 살아야 할지 우리가 예측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2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한 60살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면은
한 10년 살다가 이제 인생을 하직하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는, 안정된 직장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직장이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정된 직장이라고 들어가 봐야 한 10년, 20년 이러고 나와서 4, 50대 때 새로운 직업도 찾아야 합니다.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열정이라는 호르몬이 나올 때, 지금 이 열정이라는 호르몬이 나올 때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제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안정된 직장이라고 들어가서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좀 힘이 들고 좀 고생이 되더라도 직장 들어간 것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하려면 힘들죠.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서 내 몸 안에 내가 내재되어 있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남들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성공 방정식에 따라서 남의 인생을 살 일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걸 사회가 찾아주는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그걸 안 찾아주고 있어요. 결국은 본인들이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나중에 그런 열정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 오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영웅을 못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영웅이 있어요. 뭐 박지성도 있고 김연아도 있고 뭐 이런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창업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실업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창업해서 일자리 많이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중에서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